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교재 갑니다. 교재 58번 갑니다. 확대하겠습니다. 확대. 확대. 글씨 보이시죠? 글씨 다 보이시죠? 자, as one급 as 주어 can 또는 could 나옵니다. as one급 as 주어 can은 가능한 한 뭐뭐 하게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 뭘로 바꿀 수 있어요? as one as possible 되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기 나오는 주어 can을 possible로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as 원격 주어 can을 뭘로 바꿀 수 있다? possible로 바꿀 수 있다 라는 얘기죠. 동사가 현재형이면 can을, 과거형이면 could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앞에 자, 이거 밑에 나와 있죠. I will call you back, 전화하겠습니다. as soon as I can 되겠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순이 있습니다. 이 순이라는 것이 얘가 원급입니다. 아, 얘가 원급입니다. 원급. 원급입니다. 순. We visit grandma as often as we can 되겠습니다. 가능한 자주 이런 얘기죠. 우리는 할머니 댁에 방문할 거다 이런 얘기죠. often도 원급입니다. 얘도 원급입니다. 원급. often. We visit grandma as often as possible.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나오는 as we can을요. as we can이 아니구나. as we can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면 as possible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자주, 가능한 빨리 이런, 가능한 한 빨리, 가능한 자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A 갑니다. Get out of the building as soon as possible. 뜻이 뭐라고요? 가능한 빨리 이런 얘기죠. as soon as possible은 뭐를 바꿔준다는 얘기죠? you로 바꿔주죠. you can으로 바꿔줍니다. 왜냐하면 get 동사 원형 시작했습니다. 주어는 유가 되겠습니다. 야, 너희들 보니까 이 58 as one 급 as 이거 주어 can 이거 어렵습니까? 이 부분? 이것만 하죠. 이거 쉽죠? 어렵습니까? 그렇게 안 어렵죠. 자, Kevin is practicing baseball as hard as he can. 케빈은 연습했습니다. 야구를 가능한 hard 열심이란 뜻입니다. hard가 원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possible 쓰면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They arrived at the park. 그는 공원에 도착했다. As early as possible. 가능한 한 얼른 일찍이죠. 일찍 도착했다는 얘기죠. 그래도 도착했습니다. 공원에 이런 얘기죠. 가능한 한 일찍. 그래서 데이스고요. 이때 could 씁니다. 자, 이때 could를 쓴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이 could를 썼습니다. 왜 could죠? arrived죠. 동사가 과거형입니다. 그러면 뭐 쓴다? could를 쓰면 되겠습니다. try to read as fast as you can without stopping 되겠습니다. 여기는 as 원급 as 다음에 주어 can 뒤에 뭐가 나왔습니까? without 이거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그냥 그 can 뒤에 나오는 말은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죠. can 뒤에 나오는 말은 그대로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try to read as fast as possible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커스 58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